근로자의 달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5월은 휴일이 많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은데요. 가정의 달 나들이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축제와 행사를 고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 높이 뻗은 대나무가 빽빽한 담양 중록원. 때마침 불어오는 봄바람은 대숲을 거닐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대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나무 축제가 내일부터 7일까지 엿새 동안 중록원과 관방제리 밀원에서 열립니다. 공기가 일단 맑고 이 여기에 들어서는 자체가 그러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놀이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나무 숲에 여기 대나무 많은 거 보니까 어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평 엑스포 공원에서는 활짝 핀 꽃과 형형색색의 나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한평 나비 축제는 볼거리뿐 아니라 나비 날리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단장하고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왔는데 여기 와서 진짜 세계적인 나비들도 보고 우리나라 꽃들도 보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남도 곳곳에서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마당이 펼쳐집니다. 어린이날인 이번 주말, 영암 F1 경주장에서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모터뮤직 페스타가 열립니다. 보성 일림산과 장흥 제암산에서는 철축제가, 여수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어를 기리는 거북선 축제가 어린이날 연휴에 개최됩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시작으로 18일 곡성 세계 장미축제와 보성 다양대축제가 나들이객을 맞이합니다. KBC 고울입니다.